오브젝트 430이라는 9티어 중형 전차로 파리 10탑방 플레이하는 리플레이입니다. 이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. 부캐죠, 의욕. 제가 이 리플레이를 찍는 거는 이 전차로 개꿀을 빤 건 아니에요. 아, 개꿀 빤다고 할 수 있는데 막 엄청 캐리를 한 영상은 아니고, 그 이 파리하는 맵에 동팀에 걸렸을 때 꿀자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꿀자리를 최근에 하나 발견해가지고 요즘 개꿀을 빨고 있는데, 그 꿀자리 영상입니다. 꿀자리 활용 영상. 자, 여기서 빠르게 중형전차에요. 중형전차만 돼요. 헤비는 안 될 거야. 중형전차로 여기를 이쪽 그 아래쪽 헤비라인에 빨리 와서 이 나무 두 개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 이 엄청 큰 나무가 하나 있고 조그만 나무, 이렇게 총 두 개의 나무를 앞쪽으로 쓰러뜨립니다. 이쪽 방향으로 쓰러뜨립니다. 이렇게 쓰러뜨려요. 앞쪽으로 쓰러뜨린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적들을 쏘는 거예요. 스팟이 안 돼. 이게 나무의 위장력이 생각보다 좋더라고. 그리고 보시면은 이 나무가 쓰러진 이쪽 아래쪽에 수풀이 하나 있어요. 조그만 수풀 하나 있고, 그리고 이 앞에 이 수풀도 있어요. 그럼 이 수풀이랑 이 조그만 수풀, 그 나무 두 개가 쓰러진 거 합쳐져가지고 총 3중 4중 수풀이 된단 말이에요. 저기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스팟이 안 돼요. 이 앞에 있는 저거 쏴도 스팟이 안 되더라고. 자, 보시면 알아요. 스팟 쏘고 스팟이 안 돼요. 57레벨도 스팟 해버리고 썼는데 스팟 안 됩니다. 개꿀자리. 일단 이 지금 보는 저쪽 방향에 있는 적들을 진짜 효율적으로 클리어할 수 있는 자리. 근데 이 자리가 단점이 뭐냐면 딜로스가 유발돼요. 그래서 탑티어 중형전차나 탑티어 전차로 하기에는 조금 딜로스가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. 왜냐면은 이 결국 이 아래쪽 헤비 라인전에서 싸움이 져버리면은 게임은 지거든요. 그니까 이 아래쪽 싸움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는 차라리 아래쪽 싸움 지원, 라인 지원을 해줘야 돼. 근데 이제 내가 탑티어 헤비, 중형이나 탑티어 헤비가 아니니까 이 정도 플레이를 해도 그렇게 팀 승리에 큰 영향을 안 끼치는 건데, 만약 탑티어라면은 어느 정도 탑티어다운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. 근데 이 자리는 탑티어다운 플레이를 하는 자리는 아니고, 맵의 그 판의 중티어가 하기에 딱 좋은 자리죠. 중간다리 하는 티어. 싸도 스팟이 안 돼요, 여기서. 개차기 자리야. 자, 이제 어느 정도 저기 앞에 없으니까, 이제 좀 딜로서 심해지니까 움직여야죠. 제가 앞으로 갑니다, 제가. 이렇게. 끝났죠 이제. 자, 이 영상은 적군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영상이었습니다. 나무 두 개를 쓰러뜨리고 개꿀을 빠시기 바랍니다. 쪽쪽 빨 수 있어야 아주.
2편 야판2에 포탑이 안 뚫려요. 2편 광통에게 약한 편이어가지고 3판을 때려요. 잘 좋아요. 되게 좋은 자리에요. 8이 라인전 싸움한테 상당히 위쪽 라인을 잘 정리할 수 있으면서도 빠르게 클리어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자리에요. 맞죠? 4,270분요. DPM이 좋은 전차가 가도 좋고요. 클래시 전차도 나쁘지 않아요. 그래서 일부러 적 스포키스 노리는 사격으로 클래시 탱크로 스팟도 안 된 상태에서 적 탱크 한 대 잡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. 아샷 같은 탱크, 이탈리아 같은 탱크로 100% 쌉니다. 전차 에이스는 못 닦고 방금 2급을 땄는데 4,270 때문에 게임이 승리에 큰 기여를 했죠.